규모가 제법 큰 보성 오일장. 구경사만 나왔다지만 그래도 시장에 오면 이것저것 살 게 많다. 시장에 들어서자 다시 앞장을 서는 아내. 이것이 뭔 일이란가? 무장 일까지? 네? 어서 오시오. 정말 좋았는데, 좋았나? 네. 뭐 시켰까? 뭐 해야 하실 거, 사시미 찍어야 하실 거? 그냥 다 쓰려고. 자시려고? 그럼 뭐 2만 원짜리 하나 사야 되겠네? 2만 원짜리? 예. 그럼 한 번 2만 원짜리 하나 드리라. 아내는 오늘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일 먼저 산다. 나 여기 나갔어요. 콩을 누가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? 내가 저기서 잘 먹어. 저기서 잘 먹자고. 장에 올 때면 남편은 아내의 짐꾼을 자처한다. 사고 싶은 물건이 넘쳐나지만 오늘도 아내는 꼼꼼하게 사야 할 물건들만 알아서 챙긴다. 비누 좀 주세요, 비누. 세탁기도 없이 매일 손빨래를 하는 아내는 장에 올 때면 늘 이렇게 세탁비누를 챙겨서 산다. 만 원에 일곱 장. 그 무게가 만만치 않다. 그만 사라는 남편의 말에 시장 한가운데에 보자기를 펴는 아내. 매사 야무진 아내답다. 이렇게 보자기를 묶으면 안에 펴 장바구니가 완성된다. 이거 와서 이쪽가? 네. 짐꾼 역할을 톡톡히 하는 남편. 이런 남편 덕에 아내의 장보기는 끝날 줄 모르는데 아직도 아내는 더 살 게 남았나 보다. 난 뭐 이거? 선생님 이거 7천 원짜리. 할까? 좋아. 어르신 수식이죠. 아니 내가 기쁠라고. 아 지니. 그냥 거는 기쁘도 안 해요. 아. 이때에 사기는 못 쓴다니. 내가 사야지. 그렇게 그럽지 다니. 자녀들 산다고 못 사게 하구만. 응, 못 사게. 결국 지팡이 하나를 더 장만한 아내. 지팡이를 끝으로 아내의 장보기는 끝이 났다.